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떤 그래요? 소식이죠? 대중분들께서 대중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우리 구간 아이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아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 우리 아이돌의 그런 장점들을 제대로 뽑아주고 있다. 아, 네.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좀 더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는 만큼 네.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가보시고요. 네. 아, 이분들 진짜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션 갈리. 어서오세요. 비공개로 나왔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실례하면 제가 모르고 자리를 잘못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5, 6, 7, 8. 오케이. 깜짝 놀랐다.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조금만 더 할게.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서 관리입니다. 팀 이름은 따로 안 짓고 그냥 우석 관린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다른 걸 지우려고 했다가 당당하게 우석 관린이 나는 멤버 이렇게 있다라는 알려주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했어요. 약간 지우려고 했던 이름을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저희 앨범 이름 이제 9801 원래 사실 윤희명 그것도 있었고 아 그래요? 관린이 관자 그리고 저희 우석이 우자에 떠가지고 관... 힙합 삼국지 힙합 삼국지 이분들이 숨어있는 토크의 고수들인 게 우석 씨도 말씀을 잘하지만 우리 관리 씨가 굉장히 토크가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고 광주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유닛으로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결성이 된 건지. 연습생 때부터 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활동을 맨날 열심히 봤거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청개구리 나는 노래를 했을 때 빡빡이를 했고 머리를. 네, 머리를. 네. 너무 멋있다고 연락드렸죠. 형께서 이제 야 너도 해야지. 너가 해서 투빡 그런. 투빡. 이제 유니 활동하자. 그냥 장난식으로 쳤죠. 근데 이제 어느 날에 갑자기 회사한테 연락 온 거예요. 뭐라고? 준비 잘 하고 있나? 아 진짜? 해보자고. 그래서 뭘 준비해요? 막 이러는데 투빡 이제 활동은 막 어떻게 하고 싶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얘기해서. 근데 우석 씨는 관리 씨랑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 되게 좋았다가 두려웠던 게 관리인의 이제 원어원 팀 생활 끝나고 그렇죠? 뭔가 새롭게 딱 나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나랑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하지만 관리실 생각은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석이 형이랑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우석 형이랑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깨서 하고 싶었었는데 딱히 뭐 고민 같은 게 없었어. 그냥 바로 하고 싶다. 지금 계속해서 서로 칭찬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벌써부터 두 분의 엄청난 케미가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번에 준비하신 신곡은 제목이 뭐죠? 저희 이제 별짓이라는 별짓 네. 별 스타라는 뜻도 있고요. 저희 둘이가 모여서 진짜 별짓을 다 한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오늘 좀 다양한 별짓을 기대해도 좋습니까?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스타의 신곡 지금 공개합니다. 음악 주세요. 많은 사람들의 별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 다 반하나 봐 조심하면서 나는 앞으로만 가 Cause I need to do like a big shining star Star is born 나 같은 놈이 여기 있는데 자꾸 어디를 둘러봐 용서남 그리고 부끄러워봤자 제비나는 여기 이렇게 태어난 내가 너무 좋아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난 빛이 나 I'm a star I'm living like a star 밝게 떠올라 너는 내가 떠올라 태어나서 나는 별 짓을 다해 I'm a star I'm living like a star 매일 밝게 떠올라 너는 내가 떠올라 우리 둘이 아주 별 짓을 다해 태어나서 별 짓을 다해 일어나서 멋지게 인사해
어디로 뛸지 우린 몰라 bounce 어디로 뛸지 아직 몰라 fly Get in my car Let's go to Satur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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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ry not a care about the future Forever young Forever fresh Forever thing 이건 우리밖에 Girl girl 뭐냐 Let's say Girl girl 뱀이야 기분이냐면 약간 그 LA에 어. 산타모니카 가는 길에 그 노래에 나오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어. 영앤 리치의 느낌. 진짜. 네가 아는 영어단어 다 나왔네. 영앤 리치. 오나나가 들어가 있네. 오나나나. 제주하네. 자, 5, 6, 7, 8. 오나나나. 오나나 한번 할까요? 오나나 좀 아시죠? 사실 잘 모르는데. 잘 몰라. 내가 가르쳐줄게요. 황경이가 춤을 가르쳐준 날이 있다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황경이가 춤을 가르친다! 한쪽으로. 어, 자, 그. 한 명씩. 한 명씩. 무섭구나. 렛츠고! 좋다. 렛츠고! 한쪽만 반복해요. 네. 빰빰. 괜찮겠어요? 깔끔했어. 한쪽으로 말해. 아, 이게 한쪽으로. 약간 버퍼링 걸린 것처럼 하잖아. 멋있어, 멋있어. 진짜 별짓 다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진짜 오늘 우석 관리 나와서 네.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는데. 그러네요. 벌써부터 엄청 신났어요, 지금. 예. 자, 이제 신분 무대도 보고 몸도 시원하게 풀었으니까요. 네. 자, 두 분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검색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아이돌 여러분의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검색창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검색창이! 저도 별짓 좀 해봤어요. 아, 네, 귀엽네요. 예. 예. 아, 지금 관리 씨가 빵 터졌어요. 예. 아, 이거 괜찮나요? 이런 별짓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첫 번째 순서로 네. 우리 우석 씨 프로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지금 우석 씨 같은 경우는 제일 눈에 띄는 게 약간 NNC 장인. 맞아. NNC 잘하시나 봐요? 삘 받으면 잘하고요. 어, 삘 맞아, 맞아, 맞아. 네. 오늘은 어때요? 좀 온 것 같아요? 삘이? 오늘 너무 분위기 좋아가지고. 응. 네, 좀 온 것 같은데. 오, 진짜? 오! 야, 가볍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별짓으로 한번 가볼까요? 별짓. 노래가 별짓이니까 네. 준비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네, 지금 바로 가요. 별! 와, 이거 별이다, 진짜. 진짜? 오! 그래. 관린으로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관! 관린이 잘생긴 거. 린! 린정? 자,
이번에는 이렇게 멋있는 거 말고 조금 더 귀여운 거. 네.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저희 주간 아이돌에는 공식 애교송이 있어요. 아, 진짜요? 냠냠. 뭐 그냥 가볍게 오늘 뭐 어떻게 보면 별지 씨라고 하니까 또 우리 우석 씨의 애교를 한번 보고 싶어서. 네네. 평소에 애교가 많은. 아, 저 진짜 없어요. 원래는? 진짜요? 진짜 없어요. 제가 또 키가 막 커가지고 뭔가 애교랑 어울리지 않는다. 네. 애교하면 좀 징그럽다. 아, 그럼 오늘로 그럼 우리가 정말 징그러운지 아니면 애교를 계속 해도 될지. 네. 그걸 한번 보는 시간 어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와. 와. 진짜 머릿속에 앞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도 없어.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어때요? 오, 괜찮은데? 좋다, 좋다. 간다, 간다!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잘한다. 냠냠! 잘한다.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보동보동한 내뱃짤. 힝! 힝! 이제부터 네 거야, 네 거야. 오! 아, 애교 잘하고 있네. 아니, 근데 너무 응. 우석이는 CG 같아. 오, 진짜. 아니, 컨디션이 남이야. 그러니까. 뭘 하는데. 그때도. 아,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짱이야. 야, 아니, 진짜로. 눈빛이 엄청 깊다. 아니, 우석이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애교야. 누가 그냥 그러니까. 사람이. 애교를 안 올 법하네. 자, 이번에는 우석 씨에 이어서 네? 라이 관리인 씨의 애교성. 관리인은 평소에 애교가 많아요? 아, 잘 없어요. 아니, 나 근데 그래도 방송 보니까 조금 애교 보이네. 네, 형들이랑 있을 때. 형들이랑. 우리 형들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냥 쉽지는 않아요. 너무 잘, 오히려 더 순수한 것 같아.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주시죠. 그냥 잘 자. 요 정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잘 자. 잘 자. 잘 자. 네. 멋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잘 자요. 오늘 하루도 행복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팬들 이거 듣고 자면 계속 자는 거야. 평생 자는 거야. 영어로 주고 하나씩 더 해주면 안 돼요? 아, 더해요. 살자, 이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살자. 굿나잇. 멋있게, 멋있게. 진정이 전진 예, 싱쿠라. 완안. 고생했어, 잘 자, 이거 아니야. 맞아, 맞아. 멋있어. It's been a long day. See you tomorrow and good night. 잘한다. 진짜. 우석 씨도 외국어로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저요? 사투리로 한 번.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요? 사투리 할 줄 알아요? 사투리. 고향이 어디예요? 저 광주. 오, 광주. 한 번씩, 한 번씩. 시원하게. 밥 먹고 자냐? 자자라잉. 무심한 지금 방송 팬들 난리 났습니다. 방송 팬들 난리 났어요. 잘한다, 잘해. 또 두 분의 새로운 매력들을 보고 있는데 네. 제가 특이한 검색으로 봤어요. 네, 어떤 거요? 해시태그 아무르 파티 댄 부. 댄 브레이크. 이거 뭐예요? 최근에 이제 팬미팅을 하면서 아무르 파티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맞아요. 막춤을 췄는데 그 짤이 되게 돌아다닌다. 저희가 오늘도 별짓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예. 댄스 파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이 느낌에서. 출발한 파티! 출발한 파티. 오케이. 자. 근데 주변에 있지 마세요. 오케이. 바지, 있어요. 바지 수도 있어요. 아, 주변에 있지 마세요.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우리 여기서 춥구나. 아니, 관인, 나, 우리 나 관인 옆에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 가운데. 와! 야! 라이 관리는 어떻게 오늘 브레이크가? 갑자기 이거 뭐예요, 이거? 야! 1초에 100만 번 흔들었잖아요. 아니, 우석 씨 근데 저게 재밌네요, 우석 씨가. 저요? 아, 얘는 담당. 아, 진짜. 아니, 근데 내가 관리 씨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 우석 씨는. 빼지 않아. 네. 재밌지? 평소에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 라이 관린 씨의 프로필을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킹스맨 관린이란 연관 검색어가 있어요.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요. 관린 씨가 그 코스튬 매너랑 시계 매너가 굉장히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보고 이제 습관을 됐죠. 습관이. 예를 들어서 어떤 매너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저희가? 네. 시계는 이제 사실 수트를 제작할 때는 이제 안에 셔츠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있으면 사실 자켓은 그렇게 길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계 보이는 거죠. 네. 수트는 어떤 식으로? 수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트 이제 수트 따라서 다른 건데 이제 단추 두 개 있으면 이제 항상은 위에 것만 아 그렇죠. 하나 풀어놓고 네네 풀어놓고 자. 우리 관린 씨가 딱 오늘한테 도련님 느낌이 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 관린의 매너 2019년 버전이죠. 킹스맨 이 관린. 자 2019년 킹스맨 이 관린 지금부터 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블 매너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두 분이 진짜 레스토랑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석 씨, 관리 씨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몇 시에 레저베인 하신 거예요? 아까 이미 예약했어요. 눈물로 해주세요. 여기 안내하겠습니다. 네네. 기다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앨범 활동하시는 거 별지 잘 듣고 있어요. 그래요. 맛있게 드세요. 네,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또. 네네. 네. 자, 이제 음식을. 네. 음식 먹기 전에 뭐 먹었잖아요, 관리 씨.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고. 야. 사실 요새 사람들은 네. 이게 너무 귀찮게 그렇게 아니냐 아니야 내려오자 맞아 맞습니다 맞아. 이렇게 근데 원래는 여기다 원래 여기다가 오 네, 일단은 지금 빵이 여기 준비됐어요 빵 맞아요 빵이 되어 있죠 처음에는 다 먹지는 않고 일단 조금씩 한 반 정도를 먹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막 네. 천천히 코스로 한번 네. 가볼까요 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띵띵띵띵 오 종이 있군요 네 저는 미소년자이기 때문에 네, 네, 포도주스. 여기 주세요. 포도주스군요. 야, 이 포도주스는 어떻게? 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취했어요. 가지고 냄새도 맡고 막 그러면서 이제 둘이 먹을 그림 같다. 이거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야. 우리만 빠지면 여기는. 그리고 이 와인을 다시 먹을 때는 예. 향이 떨어질까봐 약간 이런 것도 해주고. 자 여기서 어떤 그거 스푼을 사용할지. 네, 접시는 네. 항상 오른쪽부터 왼쪽, 왼쪽부터 오른쪽. 아, 밖부터 안까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쓰는 건 이거죠. 스푼을? 네, 스푼을 이거로 쓰는 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아웃으로, 인아웃으로. 오, 대박. 아, 이거구나. 우리 근데 지금 우석 씨는 사실 평소에 스푼 어떻게 먹었나요? 솔직하게. 평소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늘부터는? 인나오. 인나오. 생소하지. 그래. 다 먹으면 예. 이게 4시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웨이터 분께서 이제 알아서. 가지가 날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접시들이 없어진 거죠. 자, 이제 다음 음식 나왔습니다. 똑같이 왼쪽으로 이거 이제 왼쪽 포크를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죠. 예. 샐러드 뭐 딱. 이거 이제 뭐 드시고 싶은 대로 드세요. 이제.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치워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시켜 드릴게요. 저런 애가 어떻게 저렇게 살이 빠졌냐. 아, 너무 웃기다. 와,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와. 자, 이제 메인 요리가 들어오겠죠? 오! 와, 고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뭐. 딱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먹으면. 네, 이렇게 들고. 이게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울리면 안 돼요. 아~ 이게 예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내리면서, 네, 그냥. 아, 이렇게. 맞아, 맞아. 네, 이게,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랬거든요. 왜냐면 여기 힘이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었거든요. 여기서, 라이 갈린 씨, 스테이크 쿠키는 평소에 어느 정도로 드시나요? 보통 그냥 미디엄이에요. 우석 씨는 어떻게 드세요, 평소에? 그냥 봤어. 우리 우석 씨건 너무 레어인데요. 바삭을 좋아하시는데 너무 레어로 나와가지고. 저 맛이 좀 괜찮으신가요? 괜찮죠. 완성했어요. 신세계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이나 뭐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이쯤 되면. 네. 이렇게 하면 웨이터들이 알아서 안 지울 거예요. 이렇게 딱 4시랑 12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렇게. 근데 만약에 다 먹으면 그냥 양쪽 다 이렇게 4시로 4시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알아서 지워주실 거예요. 또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요정 씨가 하면 안 됩니다. 어, 왜요? 왜요?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아니, 안 먹어요. 손으로 먹지 마! 안 먹어요. 어, 다 드셨구나 또. 매너가 좋으신 분이야. 고마워. 많이 남겼다. 그다음 씨. I promise you. 아, 이제 위에 있는 붓글 들어오네요. 아. 원래는 위부터 알가지는데 네? 이게 또 음식마다 이제 맞는 접시는 있어요. 그렇죠. 그냥 포크 선택해서. 아, 이거 부끄러 먹기 편하니까 이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냥 먹으면. 자, 이렇게 해서 식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뭐 계산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지 한번. 네. 계산요? 계산. 지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팁은 얼마 주실 건가요? 얼마요? 팁 20%, 25%, 30%. 그 다음에 더 굉장히 잘했으면 90%까지 가능합니다. 저기 화장실 한번 갈까요?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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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메시지 안 들어온 거죠. 자, 계속해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검색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성공한 우석 덕후. 오, 네. 아, 팬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후속자 관계자분들도 관리 씨를 성공한 우석 덕후라고 한대요. 아. 우석 씨는 관리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아니, 그 방송 보고 알았어요. 방송에서 이제 이 친구가 프로듀스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 네. 해가지고 잘했나 봐보려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랩을 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고 한 연속으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네, 돌려보니까 우석 형 이러는 거예요. 근데 관리 형 거기서 또 인기가 올라서. 맞아. 네, 그래서 우석 형 누구냐, 우석 형 누구냐. 심지어 제 이름이 우석 형인 줄 알고 석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린 씨는 우석 씨 어떤 점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눈이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멋있다 막 하잖아요. 찾아봤는데 막 랩도 잘한 거예요. 춤도 잘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습생 때는 이제 저 형처럼 되고 싶다. 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의 우정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사실 이렇게 말로만 아름다운 건지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네. 코너 속의 코너 성덕 관리입니다. 성덕 관리네 TMI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맞아요. 자, 일단 우리가 우석 씨와 관리 씨 정보를 바탕으로 퀴즈를 네. 드릴 텐데 일단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네. 일단 함께 가지고 우석 씨가 내 문제는 여기 있고요. 네. 관리 씨는 이 문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이걸 알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지? 한번 자, 그러면 서로가 그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네. 서로의 우정을 좀 더 다진다는 맞아요.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 먼저 수도 있어요, 서로가. 알 수도 있죠. 문제를 내주세요. 오케이. 우석이 수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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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모자. 신발 모자? 모자 수요. 되게 좋다. 어떻게 알았어? 신발과 모자를. 알지, 이 정도. 우석이 고백한 본인의 습관은? 제스처? 네. 아, 진짜 제스처. 그 무대 제스처 말고. 평소. 왜 이렇게? 코를 건드린다고요? 예, 손으로 코. 만진다. 코, 이 앞에. 앞에. 코끝을. 만진다. 네? 정답은? 정답! 오! 제가 자주 이렇게. 좋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더 갈게요. 네? 한 문제 더. 이건. 우석이의 손바닥 크기는? 아, 느낌 딱. 크기는. 딱, 한번 보시고, 그냥, 한번 만져보세요. 아, 난 정확히 아는 게 나보다 한 칸 더 크거든. 정확히 알고. 그러면, 관리니보다 한 칸 더 크다. 네. 할 수도 있겠네. 오케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한 칸 커요. 안 돼! 나 지금 정확히 알고 있었어. 왜냐면 한번 비교해봤었어요. 와, 진짜 크구나. 진짜 크다. 남창희 씨가 진짜 작아요. 와. 두 마디. 한번 재보죠, 뭐. 21cm. 와. 아니, 얼굴이 다 가리겠네. 본인 얼굴 가려봐. 야, 와, 진짜 해봐. 대박. 관리도 되게 손. 관리 한 번. 관리 실수 손. 근데 옆에 있으면 제가 어디? 오도 뭐 20cm 돼요. 20cm. 오. 관리 20cm. 관리 커튼데. 저 커요. 근데 저보다 한 칸 더 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바꿔서 관리 씨가 문제 내는 겁니다. 네. 어디 자신 있어요, 우석 씨? 네, 저는 다 알기 때문에. 다 한대, 다 한대. 오. 라이관리님의 보조개가 있는 불은 어느 쪽이요? 왼쪽. 정답은? 왼쪽. 맞죠? 라이관리 카페 최애 메뉴는?
그 녹차 스무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자, 다음 무대는요? 라이벌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케이팝은? 힌트 좀 줘도 돼요, 힌트. 2013. 2013년? 나 동작 힌트 있습니까? 먼저. 어? 나갔다, 뭐 나갔다. 이거는. 으르렁? 맞아요. 오! 오! 정답.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라이벌링과 친누나의 나이 차이는? 너 친누나 있었어? 네, 끝났습니다. 네. 알아요.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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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차이잖아요. 6살 차이. 두 배야? 관리인은 그러면 우석이랑 우석이 누나의 나이 차이는? 4살로 알고 있는데. 2살. 정답한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일단 서로에 대한 TMI 퀴즈는 동점입니다. 사실은 이 점게임은 몸풀 게임이었고요. 다음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요. 일심동체입니다. 저희가 단어를 불러드리면 동시에 포즈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제 연습 문제 가볼게요. 손가락. 가장 좋아하는 손가락 연습입니다. 하나, 둘, 셋. 텔레 맛이 안 통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유가. 원원 출신이잖아요. 네네. 오케이. 장성희 씨, 문제 주세요. 귀엽게. 토끼. 하나, 둘, 셋. 이거 많이 하죠. 그렇죠. 이거나 이거나 비슷하니까. 자, 애교입니다. 하나, 둘, 셋. 항상 위치. 위치가. 다시 좀 보내보세요. 서로 눈 한번 맞아. 많이 치고 갈게요. 자, 이게 눈 맞죠. 누나 한번 맞아. 누나 한번 맞아. 세레파시. 맞아. 자, 그리고 앞을 살짝 봐주시고. 예, 좋아요. 오케이, 다시. 자, 다음 문제는 삐짐입니다. 삐짐. 그냥 막 삐짐. 그냥 될 것 같아. 하나, 둘, 셋. 삐짐 스타일이 다르네. 관리 씨는 원래 이렇게 삐져요? 우석 씨는 이렇게 삐지고? 한 삐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삐진 거. 아니, 이렇게 삐지면 안 되는데. 표정까지. 하나, 둘, 셋. 관리 씨. 하나, 둘, 셋. 아, 애교가 많네, 둘 다. 다음 문제는 뽀뽀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우석 덕후 관리 씨와 관리 씨의 워너비 우석 씨와 이 코너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두 분 많이 가까워진 것 같나요? 네, 네, 좀 더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네. 두 분 많이 틀리던데요? 그래서 오히려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또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약간 그럼... 물과 불의 조합. 약간 상극의 조합이라고. 그런 거죠. 맞아. 이건 더 가까워진 것 같긴 해요. 네, 너무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서 저희도 두 분의 어떤 우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응원하는 의미로 저희가 주간한 굿즈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우정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아, 진짜로요? 하나 주세요. 몰래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네. 누구요? 여기 여분이요. 아, 진짜로요? 어떻게 변화가 없지? 자, 우리 형, 나 이거 지난번 MBC 쓰레기통에서 봤다. 진짜요. 지나쳐. 망하는 길에 봤다니까. 말이 지나쳐. 언제쯤이에요? 한두달 전에. 두달 전에 누가 나오셨죠? 제가 먼저. 야. 그래서 광희 씨 다음 주에 볼까? 아니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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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해. 자, 그래서 또 두 분의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석 씨와 또 관리 씨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창이었습니다. Like a star. 라이언 베커, 서태우석. 너무 잘한대요. 맞습니다. 나 정우석, 포기를 모르는 남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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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그래, 연습들은 잘하고 있나? 네. 우리 MBA 준비는 잘하고 있겠지? 예. 우석이 잘하고 있어? 네. 좋습니다. 라이건 베코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 라이건 베코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 그렇지. 라이건 베코는 몇 살 때부터 농구를 했지? 13살 때부터 했습니다. 12살? 12살? 네, 12살. 그러면 우리 라이건 베코가 드리블 뭐 15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드리블! 네. 우! 관리야 잘해! 와. 관리니! 오! 오! 와. 에이스 관리니! 오! 오! 라이건 베코! 야! 우리 서태우석!
여보. 멋있어. 네. 와. 와. 진짜 멋있다. 농구를 배워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의 에이스, 네. 우리 광희가 제가 서태우 석이 공을 뺏어버린 거야. 제가요? 드리블을. 역시 피지컬이 좋아. 야 공을 좀 작게 해줘. 야 공을 좀 작게 해줘. 다음 우리 창희가 뺏어봐. 네. 뺏어. 뺏어. 뺏어버려. 오케이. 준비 운동부터 해보지.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드림팀은 몸풀기로 항상 기본기를 내주는 루틴이 있는데 네? 그 루틴을 추도록 하겠네. 네. 라이건 백호 자네가 병아리 시절에 네. 췄다는 그 루틴 춤 보여줄 수 있겠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 것 같아. 음악 주시오. 아 맞아. 뭐야 뭐야. 맞아 옛날에 나 자, 라이건 백호. 자, 예. 자 창의는 안 하나? 네 나가겠습니다. 오 맞아. 아 이거 다 배우는 거죠? 네 지금 좀 다 배우는 거네. 오, 자 우리 루이 간베크 라이 간베크로 따라하게. 별이 와 이런 거지. 막아. 자 그러면 그 팀으로 갈까요? 프리스타일 댄스로 가보겠네. 먼저 라이 간베크. 아 좋아. 프리스타일. 이제 예전에 라이 간이 아니에요 선생님. 종아리가 아니야. 종아리를 벗어나 훌륭한 자기 대구. 다음은 서태우 선. 화이팅! 화이팅! 같이 같이! 우후! 예! 오, 멋있다! 다음은 우리 네. 생태 광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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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동안은 운동을 좀 많이 했나? 저는 많이 합니다. 아, 그럼 혹시 뭐 턱걸이 볼 수 있나? 턱걸이. 야! 괜찮아.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우석이 질 수 없지, 잘했어. 아, 우석이 형은 운동 많이 해요. 와! 야! 역시 우리 팀이군. 준비! 시작! 이 친구들을 괴롭히려면 난 여기서. 아~ 정수리를? 아~ 정수리를? 자, 간지러울 텐데. 자, 간지러울 텐데. 자, 자. 아찔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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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러울 텐데. 자, 자. 아찔아찔. 아찔아찔.
아슬아슬하게 장마! 와. 아니,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단 말이야. 치명적이게. 감독님, 이분은 반칙 아닙니까? 아, 좋은 그림이 나왔네. 라이언 린도 참을 수 있나, 이거를? 아니요, 못 참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네. 참을 수 있는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오케이. 시작! 아슬아슬, 여기서 살짝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대에게, 그대. 좀 덜 참네. 좀 못 참네. 못 참아요, 진짜. 자, 그러나, 아직 몸풀기에 불과하네. 이게 몸풀기. 이제 몸풀기를 했으니, 본격적인 농구 대결을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오. 가보시죠. 네. 첫 번째 게임, 놀라지들 말려라. 네. 미니 농구 골대, 공 많이 넣기! 어? 세상에. 관리나.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야, 너네 이상한 표정 봐. 하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자, 이 게임은 그야말로 단순하네. 예. 각 팀의 한 명이 골대가 되고, 네. 나머지 선수들은 슈터가 되는 것인데. 예. 자, 그렇다면 서태우석 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이름은 지었나요? 장도연과 박나래로 지었습니다. 아, 좋다. 아주 칭찬합니다.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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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좋았다! 좋았어! 이쪽 팀도 관광팀. 라이관리 광희. 관광! 포스! 관광! 준비! 시! 빨리! 자, 피해! 저쪽만 피해! 오, 진짜 막상막하다. 자, 두 팀이 같이 모여서 세겠네. 자, 하나. 파란 것도 하나. 빨간 것도 하나. 우리 게임 하나 본다. 셋, 같이. 넷. 다섯. 여섯. 자, 하지만 골대 안에 아직 네 개의 빨간색 착공이 있기 때문에 장도연 박나래 팀은 마이너스 4점. 자, 이번엔 관광팀이 골대가 되어 수비를 가도록 하겠네. 이거 뭐 이집트 미라예요? 이집트라니요. 파라온. 파라온데? 바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블록킹 할게. 빨리 넣어. 블록킹. 왜 이렇게 안 내나 이어. 자, 25초. 아니야. 좋아. 좋다. 빨리 넣어. 이왕 이렇게 돼. 10초. 10. 9. 8. 7. 1호. 하나 빼. 지금 누가 이겼는지 몰라요. 오, 진짜. 누가 우리 이겼네. 아니야. 하나씩 빼겠습니다. 자, 관리나 하나씩. 자, 하나. 파란색 하나. 하나. 잘해. 점수 줬으면 안 되는 거. 하나 진짜 맞습니다, 이거. 자, 하나. 하나. 아, 두 개. 아, 두 개. 둘. 셋. 자. 이번에는 오히려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플러스 1점! 이제 마지막 게임만 남겨두고 있다. 제군들에게 공개한다! 공개한다!
우리 관린이는 이 농구 게임을 너무 잘한대요. 아 진짜요? 그쵸 관린? 맞습니다. 우석이는 아, 여기서 덩크도 한다고. 아 그건 아니. 야 한다고 해. 아 진짜 둘 다. 박재야 각오를 보여주게. 릴린의 왼손 거들기. 역시. 그러나 정우성 포기를 모르는 남자. 좋았어. 어떤 팀부터 하겠나? 저희부터 하겠습니다. 라이 관린. 관린. 아, 저 이거 잘못한. 아시아의 왕자 관린. 어, 간다. 오케이 한 대 지금 한 대. 네 한 대. 그래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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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뭐야? 오. 다 들어와 우스 다 들어와. 오케이. 오 진짜 빨라. 오. 오케이. 오 진짜 빨라. 오. 오 연타. 70점. 70점. 오~ 오케이. 준비, 연습!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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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해도 돼요? 많이, 많이. 어, 오케이. 오~ 오~ 천천히. 준비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좋았어! 오사가 좋았어. 잘한다. 역시, 역시 범인하는 거야. 와! 와! 깨끗해! 야 깨끗해! 어 클린! 와 장난 지금 속도 너무 좋아! 야 너무 빨라! 우와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55점에서 우리는 오. 좋아! 야, 10초, 10초 때 어. 10초 때 많이 넣는데 10초 때 야 우와 내 희망하다 우리 어 빨리 지금이야! 지금 많이 넣어야 돼! 우와 안 돼 10초 안 돼 제발 우선아 좀만 더! 제발 70점. 아 진짜? 와 맞춰냈어. 와. 오, 너무 좋아. 많이 했어. 이렇게 해서 최종 승자 팀은 나은. 어, 우리만 우리 아니야? 누구지? 최종 승자 팀은 서태 우서태. 아니 미안해 안 때문에. 서태 우서태. 아니 미안해 안 때문에. 미안해 과민아. 왜? 난 높이 너무 느끼해가지고 아우 결치전을 보냈어. 하지만 경기는 승리했지만 오늘의 진정한 우승은 그들입니다. 너무 신나겠다. 진짜 신나. 이렇게 열심히 지켜놓고 왜냐면 이긴 팀에게 뭐 선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정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연습하시면 NBA 우승은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네. NBA도 1점, 음악 차트도 1점, 우리가 다 하세요! 감독님, 어? 그 전에 꼭 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간 아이돌을 오면 꼭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뭐지? 바로 다음 코너, 청신추망 베스트 데뷔! 예! 오늘 이 코너를 위해 우석 씨와 관리 씨가 아주 특별한 콜라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각자 이제 팀 활동이 끝나고 만났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주간 아이돌을 위해 특별히 네. 이제 펜타곤 콜라보 원어원 이렇게 딱.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진짜 이거야말로 세기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리미티드 네. 에디션. 맞습니다. 관리 씨 어떤 곡을 준비했죠? 일단
펜타곤의 이제 역주행 빛나리 빛나리 했고요. 저는 이제 우승이 형이 추진한 노래 이제 묵고 싶다라고 묵고 싶다. 아, 싶다. 왜냐면 네. 그 노래 이제 사실 마지막 콘서트에서 해가지고 사실 방송에서 보여준 적이 없지만 맞아요. 춤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콜라보인 만큼 아주 기대가 되는 무대인데요. 네? 펜타곤과 원어원 빛나리와 묵고 싶다 콜라보 무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했던 사람처럼 무대 몇 시 유니. 근데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우리 팬분들과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무대를 준비해줬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두 분의 케미가 돋보이는 아주 특별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주관에도 우석 그리고 관린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봤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가 계속 바쁘고 그랬는데 약간 여기서 약간 숨통이 피는 듯. 아, 진짜. 약간, 네. 고맙다. 자 관린 씨도. 글로벌 팬 여러분들께 今天我们来录这个主干爱豆，然后也谢谢哥哥们给我们一个很舒适的空间。然后今天是我跟吴석哥哥一起出道的日子，所以说希望你们多多喜欢我们的音乐。 Hope you guys can listen to our music and then we'll see you guys soon. Thank you very much. 글로벌인 것 같아. Okay. See you next time. Yes. 네. Thank you so much. Yeah. God bless you. 진태는 가우싱! 멋있어! 아, 오늘 정말 우리 우석 그리고 관리 씨와 함께 해서 너무나 저희도 즐거웠고요. 아,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빠른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석 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희 선배님 아니야? 어 옛날에 나 눈 저렇게 그렸는데. 맞아. 초등학교 공책에. 어 디테일. 왜 이렇게 뭐가 많다. 뭔가 이것만 보면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림. 오 잘 그린다. 환경을 사랑하는 아이돌. 너무한 거 아니야? 그게 뭐죠? 아 이게 뭐죠? 얼굴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짠. 엄청 꽉 차있네요.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3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화 아이돌에서 만나요.
그래서 브이브이브이 나 또 주인공처럼 무찔러버리지 별의별 일 별의별 짓 적절한